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참 많이 바쁘실 텐데 어머니 학교를 오셔서 환영합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어디 광주에서 오셨어요? 첫 번째 만난 건강한 어머니 팬인데요. 이미지 시대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 잘 이해하실려나 모르겠네. 이미지 시대. 일단은 사람을 한번 보면 이미지가 좋으면 그 사람의 됨됨이야 어떻든지 간에 선호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죠? 지방에서 우리 여성들이 옷 입은 것하고 서울에 와서 명동거리 이렇게 옷 입은 것이 다르죠? 같을 수가 없죠? 이미지 관리, 그 이미지 메이킹, 이미지 전략이라고 하는 말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속모양은 어때요? 우리의 속모양은 제쳐놓고 그 겉모양만 이렇게 치중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참 거듭나고 이렇게 구원을 얻는 데는 겉모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겉모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날마다 빛나고 아름다워져야 우리가 먼 훗날에 가게 될 저 영계의 세계에서도 빛나고 아름다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엄마로서 때로는 내가 아내로서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가 또 그렇게 서 있는지를 우리는 나 자신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여행길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뭔가라도 찾아와서 내가 깊게 느끼고 감사하고 채워가는 그런 내 양식을 가지고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마음 아픈 상처들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아픈 상처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회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관계 회복도 일어나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이 고귀한 시간에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그 말씀이 영원한 내 맥박이 돼가지고 날마다 솟구치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남은 내 인생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지금 누구이냐? 나는 정말 건강한 나인가? 나와 더불어 서로 만난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나 스스로가 뭔가 그렇게 사랑에 빠지고 사랑에 넘쳐서 남에게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때로는 위에서 기도해 줄 자식이 있는 것에 대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 봤습니까? 내가 어머니인 것을 고백하면서 어머니로서의 그 사명과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깨우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정말 내 진솔한 마음 속에 억눌린 짐들이 뭐가 있는가? 그 억눌린 짐들을 이 시간 다 한번 끄집어내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감춰놓고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짐들을 한번 꺼내보고 내가 한번 그대로 메모도 해보고 그 위에 손을 올려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보는 거죠. 언제 우리가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봤습니까? 그래서 괴로워하는 것을 내가 회개하고 아무도 모르는 그 내 자신의 아픔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니들의 상처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에 의해 억눌렸던 우리 어머니 상태가 참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형언할 수 없는 것들,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한번 푹 빠져서 하늘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내가 받아 체험되는 이 시간이 정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불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 때 비로소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과 시간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은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렇죠? 내일 일을 누가 합니까? 오늘 저녁에 이렇게 얘기 갑자기 하다가도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면 연결로 가는걸요? 그래서 정말 나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지금 모습은 내가 바라던 모습이냐? 어렸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다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크게 되면 엄마로서 아내로서 나는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정말 그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한 번쯤 이걸 한 번쯤 비추어 봐야 됩니다. 어머니로서의 나. 내가 꿈꿨던 아내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나를 낳아줬던 어머니부터 내가 많이 담고 있는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 만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을 많이 우리는 하고 삽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어때요? 내 마음먹기죠. 그 다음에 참 가정을 우리가 이루는 것도 누구 마음먹기예요? 내 마음먹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는 것도 내 마음먹기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마음먹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언제 한번 뭐 희망하다 이렇게 보면 서울 같은 데 헬스장에 막 높지 않아요? 막 거기서 운동하는 사람 많이 봐요. 야, 저런 사람이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돼요. 바쁘게 이렇게 살다가도 운전하면서 잠깐 그걸 보면 야, 대낮에도 저렇게 운동하는 사람도 있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훈독회를 하고 말씀을 듣고 활동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무슨 일이든 승리하고 성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아내로서 현재 나는 어떤 모습인가? 어머니로서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언젠가는 한번 저도 축복받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많이 사랑하고 기도하면 어머니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선배가, 어느 선배가 해주셨어요. 정말 그렇게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이제 어머님 그 사진만 봐도 얼마나 그립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까? 그래서 흑인이라도 부모님이 축복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것이 그때 우리 6,500 가정들의 한결같은 신앙이었습니다. 6,500 가정 때문에도 신앙이 내가 볼 때는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축복받겠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얼마나 그 행복한 가정이겠어요? 장차 나는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될 수 있는가? 될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참 어머니 학교에 와서 우리 참 어머니 학교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이걸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한 어머니 삶을 추구하여 실추된 어머니의 권위와 위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참 사랑의 실천적인 운동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심정의 실체로서 어머니의 책임과 의무를 배우며 참 가정의 이상을 성취하여 천일국을 정착하게 하는 강력한 본성회복 운동입니다. 타락성을 지닌 나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 자기 변화의 기회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서로 격려하며 참사랑의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아담 해와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참가정의 이상을 이루는
어머니의 역할과 사명을 재인식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잘라지는 거죠. 조금 화면이 좀 안 맞네요. 참된 가정의 어머니가 되도록 돕는 날은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5주 동안 우리 함께 갈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참어머니의 학교를 진행하는 동안 이 장소에만 머물러 주십시오. 다른 생각들은 잠시 접어두시고 이곳에서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에게만 기회를 드리십시오. 누구에게 기회를 드리셔야 된다? 참 부모님.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숙한 마음으로 아까 얘기했죠? 내 모든 짐들을 다 꺼내놓고 메모하면서 그 위에 손을 놓고 기도해 보면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래서 내 시간이 아니고 하늘과 참 부모님 완전히 그런 생활이 이루어져야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문제입니다. 둘째, 하늘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늘 부모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참어머니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늘 부모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십시오. 셋째, 5주 동안 어머니 학교와 약속한 시간을 꼭 지키시고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남의 하나님을 꼭 만나십시오. 넷째, 함께한 조원들에게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며 기도해주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다섯째, 다른 조원들의 나눔을 잘 들어주고 절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혹여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여섯째, 조 안에서 나눈 이야기는 어떤 것이든지 비밀을 지키며 조 밖에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 것을 하늘 부모님과 약속하십시오. 일곱째, 여러분에게 매시간 내어드리는 숙제를 반드시 하십시오. 더 많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5주 동안에 있으시면서 약속되어야 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한 어머니인데요. 건강한 어머니는 자존감이 높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알며 안정감 있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한 마음이죠. 이런 분들은 건강한 어머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건강치 못한 어머니는 어떤 거냐? 남편과 자녀들에게 의존하고 대리 만족하려고 하거나 어머니 역할을 회피하려 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다. 모두 드러내지 않아도 안에 건강하지 않은 아픈 사정들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아픈 사정들이 없는 분이 없으시죠? 저는 특히 우리 식구들을 뵐 때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심방을 했을 때 건강치 못한 자녀를 볼 때 참 저 아기를 붙들고 부모가 그동안 얼마나 애를 쓰시며 남이 모르는 눈물 가운데 참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저런 경지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그 상처를 삼해야 됩니다. 붙들고 그리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아파보지 않는 사람은 그 경지를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수술대에 앉아서 두 달, 세 살 병원에 있는 사람 기부스하고 그런 사람 심정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우리는 지금 다 어떻게 보면 건강치 못한 입장에 있다. 아버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운동을 하시죠. 여자는 그릇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그릇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요? 엎질러집니다. 엎질러진다고 하는 것은 여자로서의 사명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언제든지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주변이 흔들흔들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기울임이 없이 그릇으로서의 평면, 평균을 취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 모든 복잡한 문제는
여자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것입니다. 조정돼서 정리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로운 가정을 유지하는 것은 남자가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여자입니다. 왜 여자예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릇입니다. 완전히 그릇이죠. 아들, 딸의 그릇, 사랑의 그릇입니다. 여자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서쪽에 서 있는 여자가 말이에요. 언제든지 싫어도 아침부터 한낮을 지나고 저녁이 될 때까지 서쪽으로 태양이 비치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는 여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정말 여자가 행복한 것인 것 같아요. 그런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원래 그 여성들의 치마를 비유하면 열두복 치마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기도 안 나온 사람이 손도 모른다 그런 말을 하시겠죠? 네. 그죠? 근데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여성, 엄마 입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취지의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남편이 무뚝뚝하게 생겨도 양복 하나 주일 예배 오면서 양복 하나 탁 걸쳐 입고, 야, 당신은 역시 양복 입으면 멋지다. 최고의 남편이야, 최고의 아빠다. 여기 뭔지 묻은 게 없어도 한 번쯤 그것을 털어주고 남자의 길을 세워줄 수 있다면 행복한 여성이 아닐까. 나는 가끔씩 그러게, 왜 이런 것을 여성들이 못할까? 잘 하신 분도 계지요. 집에 돌아오면 엉덩이 한 번씩 때려주면서, 아빠, 오늘 수고했다. 된장찌개 하나라도, 김치찌개 하나라도.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 예, 그래서 여자를 한번 태어났으면 그렇게 한번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 얘기나 한번 살아보시오, 그 되는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마음이 가끔씩 들 때가 있었어요. 정말 부모님처럼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살다가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갈 수 있는 내 자신. 그래서 우리 식구들 모두가 교회에 있을 때는 장로님, 권사님, 우리 연기에서 누구라고 한번 불러가지고 그때 만납시다. 근데 그때 이름 불러도 못 찾아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농담사가 얘기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 말씀처럼 사실은 여자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 어디 식당마다 다 가보세요. 되게 보면 아줌마들이 모임이고 식사하고 다 그래요. 그렇게 가만히 어디서 식구들하고 밥을 먹을 때도, 야, 그래, 아빠들이 고생이 많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래요. 몇 년 전하고 전혀 달라요. 아빠들이 없어요. 그러니 속이 전라도 말로 뼈 빠지게 이래가지고 자식들을 먹여 살려 얼마나 고생하냐 말이야. 그런 아빠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할 때, 저도 아침을 잘 안 먹는 스타일입니다만은 그래도 좀 머리 한번 이쁘게 빗어가지고 아빠한테 길을 한번 살려, 아빠 저녁에 만나요, 아, 이렇게 해주면 힘차게 나갈 때 그 남편의 모습이 얼마나 힘이 찰까. 그래, 내가 다른 생각 가질 수 없지. 하고 저녁 일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일어나든 못하고 그냥 휴부장에 누워있고 갔다 와요 하고 이렇게 되면 무슨 길을 갖고 나갔 거냐 그 말이야, 아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저 애국 같은 세상에요. 정말 그래요. 그냥 하고 키스하고 뽀뽀해주고 이런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그거 잘 안 되죠? 그러죠? 동네 어르신들 다 걸어가면 봐요. 전부 다 엄마 아빠가 떨어져 가요. 나도 손을 잘 못 잡아 어쩔 때. 맨날 가다가 어이 빨리 안 온가 하고 계속 그러고 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통일교 신앙을 안 가져도, 야, 부부가 꼭 잡고 다녀봐, 시장을 가도 해봐. 저게 바로 이상이 아니냐. 저게 그렇게 살라고 축복을 해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까. 에? 뭔 섭리가 바쁘고 어떠시 바쁜지.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참 하늘 앞에 죄송할 따름인 거죠. 자, 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가화는 만사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천하가
모든 존재의 세계가 환영해가지고 모시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남자는 지극정성 여자를 뭐라고 해요? 기쁘게 해주고 사랑해서 행복해야만 행복한 어머니로서 자식들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 딸이니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이상 내가 사랑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둘이 협력해가지고 보다 귀한 아들, 딸을 이 땅에 남기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가야 할 길이에요. 아주 식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에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2시 정도. 난중에 고백을 합니다. 촛불에 성초를 바꾸고 기도하다가 그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는 거실에 자고 엄마는 큰 방에 자고 딸은 이제 작은 방에 잤는데 이 아빠는 코가 막 그릉그릉 해가지고 몰랐다는 거예요. 불이 났어도. 근데 이 딸이 가장 민감해가지고 빨리 떼나고 아빠 아빠 불났다고 했는데 정신이 없죠. 그래가지고 그 딸을 이제 잡고 막 아파트를 내놓고 근데 보니까 뭐 옷이 메리아스 팬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미 불이 타고 있는데 엄마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어디냐 누구야 누구야 확 부른데도 소리가 안 나. 기가 막혀. 그때는 이제 온 정신이 다 나간 거죠. 그럴 찰나에 이제 문 밖으로 연기가 막 계속 나는데 아빠 여기 하면서 엄마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막 그냥 해가지고 그 연기 속으로 엄마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엄마를 보니까 그 그림 사진이 천사 같더라는 거예요. 천사 같아. 그래서 그 이후에 집은 다 날렸지만 가족들이 무사하게 살아났어요. 지금도 나는 엄마 보면 천사 같다. 그때 그 모습을 그리면서 정말 잘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식구가 지금 있습니다. 야, 기적이잖아요. 창조 분석에 여성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원리에서 타락성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이게 축복을 받았어도 원죄를 벗게 되어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혈통죄. 가족 친족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혈통죄. 그렇죠? 그 다음에 연대죄가 있습니다. 단체적으로 연대적으로 책임져야 할 죄. 그 다음에 자범죄. 나로 말미암아 저질러야 할 죄. 모든 것이 사실은 타락성이 다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타락성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가정의 그릇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불화가 생긴다. 사실은 우리가 타락성을 끝없이 우리가 어때요? 죽이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경배를 자주 하는 것이 뭘까요? 물론 숭상하고 존경하는 마음도 있지요. 근데 경배를 하면 할수록 어때요? 경배는 머리 어디에 땅에 대야 되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낮아지고 하늘 앞에 순종하게 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경배를 많이 하면서도 자기가 떳떳하고 막 이렇게 되면 그 경배 하나만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없이 낮아져야 되는 거죠. 아버지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참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우리의 자녀들과도 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러한 경험을 한 자녀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손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와 같은 세 가지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성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가장 닮은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창조 원리라고 하는 것은 닮음의 법칙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고 부모님을 닮아줘야 된다.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 가장 기쁜가요? 말씀의 기쁨은 상대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는 자신과 가장 닮은 존재가 돼야 되죠.
내 자식이 나를 닮지 않으면 누구를 닮아야 돼요? 그렇죠? 자신의 구상과 가장 가까운 내용인데 가장 기쁜 것이죠. 엄마 아빠가 똑같이 닮았다. 얼마나 기뻐요, 그게. 근데 엄마 아빠를 안 닮았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한 거죠. 그럼 이제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야 돼. 이게 정말로 나를 닮지 않았나? 닮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애들도 둘이 보면 이상하니 아빠를 닮았다고 그래요. 닮아서 닮으면 기쁜 거죠. 그래서 안 닮았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닮음의 법칙으로 창조해 주셨다는 거라는 거. 그렇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창조. 모성의 대물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 대물림도 있습니다. 야, 부모가 늘 도서실에 집에 들어가면 기도하고 책만 본다? 아이가 어때요? 책을 좋아하게 돼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훈련이 필요하다. 나의 발견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첫째,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상처와 불행을 겪는다. 그렇죠? 둘째, 내가 우울하면 주변 사람에게 전이되어 일관성 없는 모습, 갑자기 화내는 모습, 스스로 희생을 결정해놓고 억울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셋째, 지금부터 프로트가 말하기를 의식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의식의 몇 배나 되는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 속에 있으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습니다. 예, 사실은 잠재력이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있는 것이죠. 잠재력이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몰라서 이걸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다 느끼고 살아갑니까? 저기는 제가 저 과거에 21일 미국에 가서 그 수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정말로 부모님이 이스트 가든 계셔서 할렘과의 초청을 받고 가실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그 스탈링스 죽어 있으시잖아요. 스탈링스. 저는 그때 그 할렘 교회에 가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탈린 목사가 왜 저렇게 아버님이 좋아하고 유명한 사람입니까? 이분이요, 5분 동안 아버님 나오시기 전에 스피치를 하더라고요, 스피치를. 아버님에 대해서 쫙 스피치를 하는데, 지금 우리 성전에 의자 있잖아요. 그런 의자를 한쪽으로 씩 올라가고 갔다가 한쪽으로 씩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 예수님과 자주 교통한다 그랬잖아요. 스탈린 목사가. 그런 영적 체험을 현장에서 하니까 놀랍더라. 그 사람이 다시 새롭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저분이 아버님이 등단하게 되어 5분 전에 어딜 가나 미국에서 그 스피치를 해요. 아버님이 모시기 전에. 그런 역사를 그냥 잠깐 보여주니까 이야, 얼마나 놀랍던지. 그래서 이분들이 아버님 앞에 가면 정말로 우리보다도 더 모시려고 그러고 말씀 듣기를 소망하지 않아요. 이분은 잘 아시겠지만 참부모가 된다. 너희들도 작은 참부모 되려서 깜짝 놀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정말로 잠재의식이 많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요. 네 번째, 자신을 이해하고 개방하는 것을 통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자신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 또 내 속에 있는 것을 정말 꺼낼 수 있어야 돼요. 닫힌 문, 마음의 닫힌 문을 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비바람이 심한 곳에서 천년을 서 있다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높이가 얼마냐? 1m밖에 안 돼요. 나무가. 근데 뿌리가 얼마냐? 뿌리가 20m를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 오랜 세월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 뿌리를 땅속 깊이까지 내리면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나무가. 제주도 가면 대기 보면 나무들 뿌리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이 많으니까 자꾸 뿌리를 뻗어가는 거지요. 죽지 않으려. 우리의 내 삶 가운데도 고난이 찾아온다. 하나님께서 뿌리를 깊게 만들어주시고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만 오는 고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찾아오는 자극이 더 좋게 느껴질 때, 모든 것을 다 좋게 해석할 때 성장이 오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 우리가 자주 갖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과 소통하자고 했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것은 나이가 들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이 공부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깨달음의 연속입니다. 어느 70대 장로님이 성화하실 때 제가 그 장서를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에 가기 전에는 그 이틀 3일부터 또 몇 시간 전에 자꾸 연기의 꿈을 보고 왔다 갔다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랬습니다. 이 권사님하고 살면서 지질이 술 담배 피고 고생을 엄청나게 쏟겠다 그랬어요. 그 장로님이. 그런데 얼마 이제 안 남았다고 해서 병원에 빨리 갔더니 금방 보면서 나를 뭐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장로님 그때 알아먹고 권사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말은 이제 거의 못하지만 눈물을 쫙 흘리시더라고. 그래서 다 용서하실 때니까 잘 살라고 말 한마디만 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살아가실 때 숨이 떨어질 때 권사님 모든 것 다 용서할 테니 잘 가시라고 빨리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숨이 떨어지더라고. 그런 장면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식을 치를 때 입관식을 할 때 뭐를 해요? 마지막 순서에 회원식을 해드립니다. 회원식. 또 마지막 화관식을 할 때 우리가 원제식 가서 회원식을 또 하잖아요. 갖고 살거든 얽혀있던 모든 것이 있을 것들랑 다 풀고 가시라고. 또 여기 많은 가족, 형제, 가족들 다 그거 풀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짐을 받잖아요. 그런데 살았을 때 그것을 다 해고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벌써 자기가 다 그런 데 있으면 자식들아 다 불러놓고 모든 것을 다 해원하고 가야 돼요. 육신이 없으면 이게 쉽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정말 아버님의 말씀 쪽에 귀한 것들이 보석 같은 말씀이 너무 많다. 우리가 너무 몰라서 물질적인 생활을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남편, 내 아내가 먼저 죽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다른 사람 밖에 내고 조용한 시간을 두 사람이 가져야 된다. 아버님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다? 정말 중요한 생식들을 붙들고 그동안 너무나도 감사했다. 기도해 주라고 그랬어요. 기백힌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해놓고 보내주면 연기에서 어차피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인생 동안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정말로 좋은 생각, 아버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느끼고 실천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게 금강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아버님 말씀에서 한번 운동을 하겠습니다. 나는 생애를 두고 유하여 살라 천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주간 완성하라는 이념으로 이제껏 세계를 지도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강인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의 조화로운 통일을 기필코 성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건전한 정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육체를 갖지 못하면 온전한 사람이 못되고 그와 반대로 건강한 육체를 소유했어도 정신이 올바르지 못하면 올바른 사람의 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몸과 마음이 올바른 통일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란 건 이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정신력을 강화하라고 하는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정신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결심을 해야 강한 행동이 나옵니다.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할지 모르지만 선생님이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놀라운 건강체가 될 수 있는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곤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왜 부모님이 피곤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정신력을 얼마나 강화시키려 아버님이 노력해 오셨는가. 만사를 기쁨으로 소화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다 품고 소화를 시킵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떤 것을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남이 싫어하는 것도 좋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예요? 바다가 왜 바다일까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걸러줍니다. 얼마나 바다가 좋은지 몰라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썩은 것도 냄새나 것도 바다 들어가면 다 소화시키잖아요.
우리가 그런 바다같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만 산다면 천일국을 우리가 하루빨리 땡겨올 수 있을 겁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은 새로운 감동을 유지하라고 하는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자, 선생님은 90연령이 되어 있지만 어느 하루를 그냥 흘려버린 세월이 없습니다. 심각한 생활을 해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모셔 나오면서 하나의 지조가 뭐냐면 새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아침보다 저녁, 낮보다 밤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아침은 어제의 아침이 아니라 이 아침 새로운 날을 내가 만약 더 기쁘고 더 감사한 하루가 될 수 있다면 그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긍정적으로 살아라고 하는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배고픈 자리에서 아이고 배고파 하는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몇 배 배고픈 것을 배우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배고픈 길을 통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 주고 잘 받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동맥과 정맥은 순환작용을 하는데 잘 주고 잘 받으면 이 우주가 보호합니다. 병이 난 것은 몸에 주는 받는 길이 막혀있는 것입니다. 막혀있으면 우주의 불합격자가 됩니다. 불합격된 만큼 우주력이 냅다 모는 것입니다. 냅다 모는 작용이 아픈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이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력이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말씀에 우리 인생은 반쪽 인생이라고 했어요. 그게 남편과 아내가 만나야 온쪽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쪽이 먼저 승화하게 될 경우는 반쪽이 떨어지다. 그래서 슬픈 것이다.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한 사람이 승화해봐요. 네? 얼마나 그 슬픔이 크겠는가 그 말이에요. 대개 보면 남자들이 먼저 승화를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여러분들은 아기를 낳아서 고생 많이 했다고 하느니 5년, 10년, 15년은 수명을 더 연장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겁니다. 믿습니까? 아이고, 믿으신만? 감사하죠. 자, 참사랑 공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몸마음이 공명될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수양도 아닙니다. 참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누가 보면 10장 25절 이하를 보면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시죠? 매를 맞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가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정심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강력한 말입니다. 신앙인은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나누지 못한 사람은 그런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시간, 에너지, 그의 포도지, 심지어 타고 왔던 낙이, 가지고 있는 돈까지 내어주면서 상처받은 여행자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게 착한 사마리아 여행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성경 말씀도 그 말씀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부모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폭, 그 심정의 폭, 내 심정의 그 깊이와 폭과 넓이를 크게 다지면 다질수록 나는 심정적인 사람이 돼가는 것이고 또 그런 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겁니다. 이런 참 사랑으로 가득 차는 아내, 엄마, 건강한 어머니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은 귀한 시간들, 이런 마음을 제가 다 비추고 드러내서 하늘이 부모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나로 갖고 가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